안녕하세요. 마담 플라잉입니다. 오늘은 K항공사에서 서비스하는 취지의 종류와 세팅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몇 가지 세팅해 두었습니다. 종이 호일 구겨서 적당히 모양 내주었어요. 여러분, 이제 키위 모양 내기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미니 토스트, 친한 친구가 보내준 까까 멸치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올리브 오일, 믹스 너츠,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승무원들은 다 아는 치즈, 생앙드레, 표면에 하얀색 곰팡이가 구름을 만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생앙드레는 초보자가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버섯향이 나는 치즈고 굉장히 크리미합니다. 마담 플라잉이 굉장히 좋아하는 치즈, 꽁테 치즈.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해요. 그 다음으로는 블루치즈, 푸름 당베르. 지니 애니가 좋아하는 과일 치즈, 메론 망고. 치즈를 커팅하실 때는 나이프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는 지지대 역할, 하나는 커팅 역할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원형 모양의 치즈는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예를 들면 케이크 자를 때처럼 잘라주시면 편해요, 여러분. 치즈를 세팅할 때는 다 자르지 말고 세네 조각은 잘라주고 나머지 치즈는 플레이트 한쪽에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치즈를 자를 때 비닐 장갑을 계속 착용하고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영상 촬영이라서 착용 못했어요. 치즈 세팅할 때 중요한 거, 치즈끼리 향이 섞이면 안 된다. 콩대 치즈의 양쪽 끝부분을 꼭 제거해 주세요. 끝부분에 약간 두꺼운 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꼭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콩대 치즈는 약간 꼼꼼한 냄새? 꼼꼼한 냄새가 나면서도 굉장히 담백해요. 저는 이걸 백화점에서만 항상 샀었는데 요즘에는 새벽 배송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 콩테 치즈는 길게 잘라주시고 너무 길면 반 정도 잘라주셔도 돼요. 저는 이거 길게 잘라서 손으로 그냥 집어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세팅할 때도 세워서 길게 세팅해 주세요.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블루치즈 푸름 당베르. 자르는 방법은 앞과 똑같아요. 표면의 곰팡이가 생각보다는 맛이 조금 순하고 단맛도 느껴지는 치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치즈 안에 과일들이 쏙쏙 박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생앙드레, 꽁테, 푸름 당베르 치즈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과일 치즈 추천합니다. 블루 치즈와 섞이지 않게 간격을 두고 세팅해 주세요. 이제 빈 공간을 포도로 채울 건데 줄기가 있는 포도와 없는 포도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세팅할 때 굉장히 예뻐요. 치즈 옆쪽으로 해서 빈 공간에 포도로 꽉꽉 채워주세요. 치즈 플레이트에 원색 종류의 과일, 예를 들면 체리나 딸기, 붉은색 계열 같이 세팅해주면 예쁘고 메론 함흥도 같이 세팅해주면 맛있고 예뻐요. 저는 오늘 재료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제 플레이팅이 끝났습니다. 밖에서 맛있는 식사 즐기시고 집에선 뱅쇼, 과일, 치즈 플레이트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담 플라잉의 치즈 플레이트 사진들 구경해보시고 꼭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